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원 중에서도 여호와께 드린 서원의 정한 값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 25절을 보면은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랄을 한 세겔로 할지니라. 세겔은 성소의 세겔이 있고 왕궁의 세겔이 있고 한 세 종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세겔로 이 모든 것을 제라 이 말이죠. 값을 정할 때 성소의 세겔로 20게랄을 한 세겔로 할지니라 라고 정해졌어요. 이때 한 게라는 약 0.5g, 0.15 돈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 돈 100원짜리 동전 있죠? 100원짜리 동전의 무게가 10게라 정도가 돼요. 성소 세겔 한 세겔은 20게라니까 100원짜리 동전 두 개의 무게가 되어지는 은을 달아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한 세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정한 값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를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이 서원을 하는 거가 잘 아시는 사람이 한나죠.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그 아들을 서원을 하죠. 근데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제사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젖을 떼고 나서 그곳에 데려다 놔서 그곳에서 자랐지만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는 아니었어요. 옆에서 제사장을 돕는 자였죠. 훗날 그가 선지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였지.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원을 해서 자녀를 드릴 때 남자든 여자든 그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드려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서원한 사람의 몸값을 정해서 또 돈으로 바치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무엇에 기준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부 우리가 훑어봐야지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별은 없어요. 한 아담에게서 온 인류가 나왔어요. 또 한 예수 그리스도 아담에게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차별이 없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값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몸값에 대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값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레위기 27장 3절의 말씀이죠. 20세에서 60세면은 가장 왕성할 때의 나이예요. 전쟁에 나갈 때도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20세 이상인 사람, 60세 이하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가장 왕성할 때에 이 사람들의 몸값이 50세겔이다. 이스라엘에서 50이라는 이 단어가 주고 있는 것은 눈이라는 알파벳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 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을 상징해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믿음이고 참 의로운 사람이죠. 이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졌을 땐 우리가 바로 그 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세에서 60세의 나이가 되어지는 건 어느 만큼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인의 위치에 도달한 사람이죠. 그래서 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30세의 나이로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지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20세에서 60세의 왕성한 나이로 드려진 자가 되어지면 50세겔이라는 은을 달아서 드리는 몸값을 주어진 이 눈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겸손이 거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을 때 그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50세겔을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어린 나이는 겸손이라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장성해지면 겸손이 뭔지를 알아져요. 세상을 알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그만큼 있어진 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단련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가 되어졌을 때는 당연히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직 내가 영적으로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50세겔인데 왜 여자는 30세겔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남자로서 50세겔에 해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그럼 여자는 누구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몸값이 어떤 몸값이 되어진 거예요? 남자의 몸값으로 팔려가진 게 아니라 죽을 때는 남자 수컷으로 죽었지만 그 몸값은 여자의 몸값으로 팔리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자를 위해서 그 몸이 팔리셨기 때문이에요. 은 30냥에 예수님이 팔리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으니까 이 여자는 30세겔에 의해서 몸값이 지정이 되어지는데 이 30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목자가 되시는 그의 아내로서, 그의 교회로서, 그의 몸으로서 신랑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잖아요. 여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해당이 되어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러 들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전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증거하신다고 하셨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고 기도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30이라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와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3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바로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설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남자가 머리라 그랬죠.
그래서 머리가 가정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의 몸된 백성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본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율법은 왜 주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 같은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아닌 것을 하신 게 없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그 몸으로 지키시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율법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준 것이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30이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일을 행하셨는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온전케 하심과 우리에게 다 유익하도록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도록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능력을 갖춘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성경이 모든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죠. 여자의 몸값이 은30세겔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30냥을 받았어요. 가롯 유다가 자기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그가 그 은30냥을 도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니까 이것을 성전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그 30냥을 갖다가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이 토기장에 밭을 산 것은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몸값인 30냥이 또한 밭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토기장의 밭도 30냥이라 이 말이죠. 30냥에 바쳐진 것은 여자의 몸값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드려지셔서 가롯 유다에 의해서 팔렸지만 그 30냥이 드려졌다는 것을 무엇에 해당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예정되신 분이죠. 이와 같이 드려지기로 예정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서원하신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서원하셨어요. 어디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서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30냥에 팔리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의 몸값이 되어지는 건 우리 주 예수님은 남자로서 그분은 온전하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50세겔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가 몸값을 30냥으로 팔려진 것은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이 30냥에 팔려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몸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어지게끔 된 거예요. 왜? 아담의 죄가 누구 때문에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와 때문에 말미암았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와가 준 그 선악과 열매를 아담이 아무 소리 않고 받아 먹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 먹은 거예요. 그대로 받아 먹고 30냥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절에 있는 말씀. 5세로부터 20세까지의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20이라는 이 단은 카프라는 단어인데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꼬부라진 거꾸로 된 C자가 뒤에 맨 끝에 가서 쓸 때는 이렇게 선 글씨로 바뀌어져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낮아져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중에는 부활하셔서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자라나서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이 카프가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제일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능력이 되어주는 권세자가 되심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카프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어퍼스트로피스 같이 생겼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완성됨을 의미할 때 또한 사용되어집니다. 3 플러스 7은 10이죠. 3도 7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모든 것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 10의 의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 하노라. 아멘.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아직 어리고 뭘 할 수 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다섯 살 되면 자기의 속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의 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일을 주장하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하나 자기의 의가 자라나요. 세상은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살이 된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점점 나타나지게 자라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다가 주님의 지혜를 받게 되어지고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면서 자라나지는 거예요. 커져서 어디게까지 지식에까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그 과정이 5살로부터 20세까지가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날로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가는 것이죠. 남자아이가 20이고 여자아이가 10이 되어지는 20과 10 사이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건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키워나갈 때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점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굳건하게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개월부터 5세가 되는 때까지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이라고 레위기 2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몸값이 5세겔과 3세겔. 그런데 이 5라는 숫자를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개념을 갖고 있냐 하면 시작을 이루신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무엇의 시작? 하늘과 땅의 시작.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5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라는 의미가 구원의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시고 마치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시편 33편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신 것처럼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태어난 때부터 다섯 살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성되었고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1장엔 하나하나 창조의 대략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어지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시작이 구원의 시작으로 표현된 것처럼 처음 1개월부터 5살까지는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조성되어 가고 있는 창조의 대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5도 하나님의 숫자요. 3도 하나님의 숫자인데 3이 주고 있는 숫자 의미는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3위 하나님도 3이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3일 만에 되어진 거죠. 주님 안에서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셨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조성하신 창조자가 되신다. 그럴 때는 오요. 또 이 땅에 오셔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 선악 간에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실 때는 3이 되는 거예요. 몸값을 보니까 이 몸값이 세상의 사람들 남자냐 여자냐 또 나이가 몇 살이냐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그 몸값을 그 한 몸에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로 드려지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주권을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가지신 바 되었죠.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이 모든 주권이 우리 주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을 몸값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이 60세 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6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사멕라는
단어예요. 사메크는 알파벳 중에 15번째에 해당이 되어져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의미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15번째에 있으면서 사메트가 굉장히 크게 서 있어요. 이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무소부재하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항상 지켜보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60에서 6이라는 단어는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끝낼 때가 60이에요. 그 다음에 60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메크라는 60이라는 단어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이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의 축복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을 제사장이 요 말을 가지고 해주거든요. 제사장들이 이거를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 때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데 그 여호와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임했냐? 제사장에게 임했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빌어주거든요. 60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이 60세가 되어져서 전쟁도 다 승리를 하고 쉼으로 들어가는 그 나이가 될 때는 이와 같은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쉬러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자녀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의 자리에 들어갈 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권을 정말 받았습니까? 목사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내려온 얘기예요?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해주는 축복권이 있음에서부터 내려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목사들이 그렇다면 신앙이 그 정도의 연륜에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이걸 축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한 영적인 관계가 무르익어서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의 그 모든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영적 전쟁을 다 이기고 그리고 60의 나이가 되어질 때에 그와 같이 복을 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60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제사장의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60세의 나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권을 가진 자가 15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한 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세가 될 때에 그의 몸값은 15세겔이라는 15세겔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를 의미하고 있고 또 10세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마침이 되어지는 것도 의미한다 그랬어요. 주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 마치실 때 마침이 되어지는 겁니다. 60세가 지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몸값의 세겔이 이렇게 줄어드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마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을 땐 10세겔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몸값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호와께 드려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정대로 서원 예물로 이미 드려졌다. 누가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드려지셨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드려진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산성의 기업이 되게 하시기를 예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 예물에 사람의 몸값은 비밀의 경륜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고 서원자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정하게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속죄제 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해놨습니다. 제물을. 그렇지만 사람의 그 형편 따라서 소를 드릴 수 있거나 양을 드릴 수 있거나 나중에는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거나 비둘기를 드릴 수 있거나 자기 형편 따라 그걸 드리도록 되어져 여러 가지의 차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아요. 내 믿음이 몇 살이냐, 내 믿음의 나이가 1개월이 됐느냐, 5살이냐, 아니면 20살이냐, 그것에 따라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레위기 27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겐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버겁게 힘들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그때그때 하게 하시는 그 일에만 충성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걸 버겁게 시키는 것은 교회 목사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다가 시험 들고 무거워서 쓰러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큼 하다가 정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주저앉으면 주님도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해서 주 앞에 구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은사 개발이 일어나더라. 은사가 더 확장되어져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해서 뭘 할까 막 그죠. 그러면 주님 앞에 아버지 나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나를 써주셔서 울며불며 기도를 했거든요. 울며불며 나를 써주셔서 기도할 때 나는 집사로서 좀 잘 써주세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사가 됐어요. 목사는 되기 싫었거든요. 목사는 집사보다 훨씬 버려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더 버려야 될 게 많고 더 힘들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가고 집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거를 내가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나를 써주셔서. 이게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다 내 기도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한 건 사실 아니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거죠. 정말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어디서 받냐?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구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원수야. 정말 아주 징글징글하게 이가 갈리게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눈물로 주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야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변하는 거는 뭐냐면 용기가 생겨요. 제가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당당해서가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거든. 내 아버지는 능력이 있거든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아버지는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믿고 있거든. 제 머리에 혹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날 쓰시려면 혹을
잘하지 않게 하든가, 이게 내 안에 마치 그 바울에게 준 가시 같은 거라서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만 된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어지러워서 이 혹이 커졌나, 막 부풀어가지고 이제 상상을 한 거, 이게 막 부풀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랬는데요. MRI 결과 오늘 받았어요. 사이즈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게는 안 하시고 수술은 안 하고도 갈 수 있게끔 내 사명 다할 때까지는 주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가축의 값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이제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가축을 여호와 앞에 이제 드리기로 서원을 하면 그것도 값을 매겨야죠. 근데 왜 서원한 가축을 여호와께서는 거룩하다고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서원을 한 그 순간부터 그 가축은 누구의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한 그 순간에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맞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굴리시면 안 되는 거죠.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께 드려진 가축 예물은 거룩하여서 우열간에 바꾸지를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7장 9절 후반부부터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죽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다 거룩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는 바쳤다가 아이고 얘는 좀 아니네 그리고 딴 걸로 바치려고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거룩해서 다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가축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상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드려지실 때 누굴 위해서 드려지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려지셨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드려지셨나요? 아니요. 죄인인 부정한 이방인을 위해서도 드려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먼저 드려졌을 때 부족해서 유대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우열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누가 더 위고 누가 아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든 나중 된 자든 구원은 똑같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한 자들이 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부정한 자였었어요. 그렇죠? 거룩하지 않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거룩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진 거예요. 이스라엘로 정한 자라고 그들은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한 자예요. 그래서 우열이 없다 이 말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부정했다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 거룩함을 입는 건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여호와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거예요. 아멘. 여호와 앞에 드려지면 드려진 그 순간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길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자기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고 서원하고 그 후에 실패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뭐가 된다 그래요? 덫이 된다라고 25절에 말한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는 거룩해 하고 좀 있다가 아니야 이거 안 거룩해 하면 자기에게 덫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 거룩해 했다가 어느 날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안 거룩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피로 사시고 너는 거룩해 너는 내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예요. 아멘.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넌 안 거룩해 넌 부정해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 덫이 된다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만 뭘 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정하여 드리지 못할 가축은 제사장이 값을 정한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인데 그것을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축은 제사장 앞으로 끌어가서 제사장이 이것을 우열간에 값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값을 정했어요. 무엇으로 정했어요? 여러분의 몸값이 예수님이 피값인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피값인 30세겔은 부정했던 나를 지불한 것만의 값이 아니라 정하다고 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똑같은 값이라는 사실에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정했어요. 우리는 부정한데 우리의 몸값을 정한 거예요. 뭐라고 정했어요? 너는 나의 보배라고 정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배라고 정했어요. 내가 내 맘대로 나를 강등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정했는데 너는 참으로 귀하고 귀하구나 참으로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구나 내 아내구나. 아멘. 여기서는 제가 아들이라고 말한 건 우리가 여자라도 아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존귀하다라고 값을 정했어요. 존귀하게 값이 정해진 건 존귀하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진 거예요. 내가 존귀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귀한 피로 날 샀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인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예. 나를 그렇게 귀하게 값을 쳐주셨어요. 귀하게 값을 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지는 거. 얼마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를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셔요. 왜? 그 피가 존귀한 피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면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내가 나를 천한 그릇으로 강등시키지 마세요.
주님이 귀한 피로 나를 귀한 보배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시고 나를 귀한 보배합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축을 들을 때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값을 먹이고 내가 우열간에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져가?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값은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마귀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부렸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서는 갑자기 아들로 직분이 상승이 됐어요. 서원예물을 물으려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 하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다시 그거를 드렸다가 그거를 다시 되찾으려면 5분의 1을 더 내야 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 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것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어요. 그럼 서원한 그 즉시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성물이에요. 또 가축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드렸어요. 그럼 가축도 성물이에요. 거룩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도로 취해가려고 들면 성물을 내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만든 것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5장 1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둘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는 것이 5분의 1을 더 내어야 되죠. 지금 서원한 것을 다시 물으기 위해서는 그 똑같이 5분의 1을 더 보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물을 더럽힌 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부정한 짐승이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고 물지 않으려면 정한 값대로 팔아야 한다고 말해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이것 역시도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레위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예물을 가져올 때 흠없고 점없는 것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드리는 건 뭐예요? 거짓 맹세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으로 드렸다가 그걸 다시 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5분의 1을 더해야 되는 하나님이 정한 율례와 규례라는 것. 그와 같이 이들이 부정한 것을 드렸다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면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서원 예물은 드리는 그 순간부터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하잖아요. 구별된 자잖아요. 그 서원 예물도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물으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다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규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이기 때문에 레위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안 돼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드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5분의 1의 보상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한 집의 값이에요. 이 집, 이 집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집의 값은 제사장이 매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집의 값을 정해요. 우열간에 가축의 값을 정하는 거나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정하는 것이 이 집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값을 정하는데 서원한 집이 자기 집이 되도록 다시 물으려면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것을 더럽히는 게 돼버리니까 5분의 1을 또 더 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도 만약에 그걸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으로 들었다가 도로 돌려받아서 내 것으로 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 나 이제 죄인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이 되어지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들였다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심판에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드리기로 서원한 이제 밭의 값. 아까 우리 토기장의 밭 말씀 봤었죠. 자기 기업이 된 밭을 성별하여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한 오멜지기의 은 50세겔로 정하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죠. 이제 밭도 호멜지기의 한 50세겔로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근데 이게 50세겔이잖아요. 한 호멜지기의 50세겔. 그런데 이 밭을 정할 때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리면 그 값은 정한 대로 하라고 17절에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이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아멘. 희년 후에 밭을 매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값이 많이 되어졌으면 많이, 연수가 적으면 적게, 그리고 소출이 많으면 많게, 소출이 적으면 적게, 이렇게 값을 매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희년 후에 성별을 하여서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그 값을 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희년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회복에 대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라면 회복된 심령이 아담 안에서 죄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아담의 축복을 회복하였으면 이 회복된 자로서 내가 뭐를 맺어요? 밭에 소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거기 소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출의 다소에 따라서 내 밭의 값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밭이 얼마인지가 정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무엇을 행한 대로 소출이 어떤 소출이 나왔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소출이 나왔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가 남았느냐, 그 남은 횟수,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가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접하기 전의 거는 희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희년 후부터, 희년부터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아담의 그 축복을 회복받은 그 의로운 자가 되어진 때부터 소출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 밭값이 매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상과 벌을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밭을 다시 물으려고 하면 또 5분의 1을 더 해야지 되어지는 거. 밭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5분의 1을 더하는 건 성물을 더럽히는 부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5분의 1을 더한 거구나. 그래서 사람도 가축도 나도 밭도 집도 이렇게 되물으려고 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원한 밭을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면 영영히 드림밭이 되어 제사장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레위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그가 밭을 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타인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희년이 되어지면 제사장 몫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르든 안 무르든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드렸다가 그거를 되물려라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원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서원된 예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2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산 사람이 서원 예물로 그거를 드렸으면 제사장은 희년까지 계산한 값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밭은 희년에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마귀는 아담을 사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었죠. 근데 원래 그 아담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담을 사서 자기 종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담을 자기 임의로 하죠. 그런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밭을 계산하고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여호와께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원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원주인.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희년 후에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어지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귀가 우리를 자기 임의로 팔아먹고 자기 임의로 우리를 함부로 대했어요. 이 사람을 가 여기다 팔아먹고 저 사람 갖다 여기다 팔아먹고 팔아먹었어요. 이 땅을 팔아먹고 저 땅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서 자기 임의로 행했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모든 것은 원주인인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갔을 때 이 땅에서 어떠한 결실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로 하나님한테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하게 드려진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온전한 것으로서 거룩합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진 것은 지극히 거룩함으로써 팔거나 다시 무르지 못합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이든 밭이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합니다. 레위기 27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29절 말씀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온전히 바쳐졌는데 무르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온전히 바쳐지셨죠?
그 온전히 바쳐질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로 서운한 예물이에요.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진 건 물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물으려고 하면 뭐에 놓여요? 죽는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졌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부터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어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부터 11조에 대해서 나와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로서 성물입니다. 처음 난 가축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므로 서원 예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원 예물은 첫 것은 빼놓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레위기 27장 26절 봉독합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 아멘. 짐승의 첫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망난하고 그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밤에 사망 권세가 두루 다니면서 애굽 진영에 있는 모든 첫것 장자 그 첫것을 다 죽이는 사망 권세가 다닐 때 이스라엘만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첫것이 죽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것으로 죽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장자인데 출애굽기 4장 22절을 가면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그래요. 내 장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육적인 이스라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물이고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지셨는데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30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10분의 1을 물으려면 그것에 또한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물을 더럽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성물을 더럽힌 속건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으려면 거기다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가축의 10분의 1의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못한다고 33절에 말하죠. 왜?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다 거룩해요. 절대 무르지 못해요. 레위기 전체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입니다. 근데 그 규례를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제사를 말했고 또 어떤 규례들을 말했고 전부 어떻게 해야만 거룩할 수 있는지를 말했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을 말한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무엇으로 거룩함을 입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이 모든 규례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인 것,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자이고 또 거룩한 성물인 것, 내가 가진 것이 또한 거룩한 성물이에요. 왜? 내가 거룩하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우열간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우열간에 구별하는 분은 누구예요? 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택하셨고 거룩하다고 값을 아주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성물, 이 거룩하게 된 내 성물을 더럽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것을 5분지 1을 보상을 해야 해요. 원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해서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자신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을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보존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심판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의 밭으로서 희년 이후에 얼마간의 소출을 했느냐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얼마간의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의 권세를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정혼한 여인이 시집을 가기 전에 아버지의 것을 소출을 많이 내어지면 드라크마를 받아서 결혼식 때 이 머리에다 쓴 면사포에다가 그 드라크마를 다 달아요. 그게 시집가서 갖고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권세가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아진 면류관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 받으셨죠? 생명의 면류관 받으셨죠? 의의 면류관 받으셨죠? 자랑의 면류관 받으셨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죠? 이거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룩함을 잃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빼앗긴 자는 죽은 자예요. 거룩함을 잊어버린 자예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소유와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몸값으로 서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되어지고 집이 되어지고 밭이 되어지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드려진 사람이 되어지고 밭이 되어지고 가축이 되어지고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집,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몸.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하다 정하셨고 존귀하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주님 안에서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값으로 인정받아 상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